요한일서 4장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우리 남편은 나를 정말 사랑해. 근데 그 남편 한번 화나면 무시무시해. 정말 두려워. 인간의 사랑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두려워질 때도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 지금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거긴 또 죄가 많아도 뭐예요? 은혜가 더 넘치는.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고. 그러니까 뭐가 두려울 게 없다 이 말. 두려움이 없을 수 있는 사랑은 그 사랑 자체가 무조건적 사랑이라 해야 돼. 그렇죠? 그래야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랑은 그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조건도 걸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꼭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조건도 없어.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아무 조건도 없어. 안 받아들이면 뭐예요? 십자가 그런 게 예수가 뭔데 나를 대신해서 죽는단 말이야. 그래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 바로가 하나님은 물을 가르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나는 신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에이, 물 갈라줘. 저도,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한 거 아니야. 이거는 어떤 놀라운 기적적인, 비정상적인 기상현상에 불과해.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 거부의 결과는 뭐예요? 거부의 결과로 그물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뭐 하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바로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죽이는 것이 심판이 아니다. 심판이란 것은 그 바로처럼, 또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처럼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즉 생명을 거부한 결과를 자초하는 것. 그러나 바로가 그렇게 죽을 때, 그리고 노아 시대의 홍수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잘 죽었다, 속 시원하다, 이놈의 새끼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기를, 그들이 죽기를 바라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근데 죽기를 바라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을 어떻게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해. 바로일지라도 사랑해. 하나님이 그 죽는 것이 싫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안 죽게 해야 돼. 그거는 뭐가 아니다?
그거를 공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죽고 싶고 죽음을 선택한 죄인들을 강제로 죽지 않게 할 수는 없다. 죽음을 끝까지 선택해서 가는데 그걸 못 죽도록 하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에 배치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지 않다. 즉 의의가 아니다. 그래서 이 한국 기독교에서는 자꾸 공의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거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의의는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파 그러잖아요. 정의는 옳은 거야. 그래서 자 뭐가 옳은 거고 뭐가 옳지 않은 거예요. 옳은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 거. 분리 옳지 않은 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아닌 거야. 그러면 그 무슨 사랑이 돼? 조건적 사랑이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의는 의로움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 옳은 것, 시 바로 생명이고, 옳은 것은 진리죠. 그 진리만이 뭐해요? 영원하지. 거짓은 진리가 아닌 것은 가다가 보면 탈로가 나. 그래서 거짓은 결국 망해요. 그래서 이 의 무조건적 사랑이 아닌 조건적 사랑은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조건적 사랑은 왜 결과가 죽음이에요? 왜냐면 조건적 사랑 자체가 사랑이 아니야. 조건적 사랑이란 건 어떤 사랑이에요? 내 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해주면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뭐요? 화내고 미워하고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 그러면 나 당신 미워. 그래가지고 남편 밥도 안 해준다. 그러면 남편도 기분 나쁘고 유전자 꺼지고 나도 유전자 꺼지고 그래서 조건적 사랑이 있는 곳에는 사망이야. 유전자 다 꺼버려. 왜? 그것은 조건적 사랑이란 것은 사랑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 그 내막은 뭐예요? 이기심이지, 욕심이지. 상대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내가 갑질하겠다는 거지. 그렇죠? 상대방을 부려먹겠다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부려먹는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를 우리 같은 사람일지라도 이상구처럼 하나님 웃기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미워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는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섬긴다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자칭할 때 인자라고 부릅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야. 사람의 자식. 자, 내가 사람의 자식으로 온 이유는 너희들로부터 인간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뭐까지 자기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죽을 줄 목숨까지도 바칠 만큼 너희를 섬기러 온 것이지 내가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배워보면 우리는 밤에 잠자고 있어도 우리 몸에 암세포 생기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 내 몸에 생긴 암세포, 나는 모르고 있는 암세포를 하나님이 T세포를 끌어다가 죽여는 죽여요. 그건 하나님이 섬기고 있어요. 박수! 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무조건적 사랑에 가까운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이제 모성애지. 모성애지. 그 모성애는 엄마가 아이를 뭐야? 아기를 섬기잖아. 그래서 이 여러분 가끔 보셨죠? 제가 사랑이 밥 만들어 가지고 가족 갖다 주는 거. 뭐 하고 있는 거요? 숨기고 있는 거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해보면, 저도 사랑이를 그, 어릴 때 그 강아지 때부터 키우면서, 지금 꼭 2년 됐어. 2년 동안 키우면서 성경을 많이 깨달아. 사랑에 대하여. 사랑이야, 나한테 해주는 거 하나도 없다고.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해, 주니까, 그, 어릴 때, 아주 사랑이는 겁이 많아요. 진돗개가 용감한데, 저 자식은 겁이 많아. 저, 비 올 때 여름에, 왕! 하고 천둥이 쾅! 치면요, 우리 사랑을. 예, 소리가 큰 소리가 깜짝 놀라고,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 왜 그러냐면, 어릴 때, 이 진돗개들은 네 마리가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릴 때 이 강아지 때부터 이 진돗개들은요, 치열하게 싸워요. 그러니까 서열 정리를 해야지. 얘들은 서열 탁, 그 늑대들이 그렇잖아요. 서열 딱 정하잖아요. 그건 이제 꼬마 때, 어릴 때 정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겁이 많게 태어나서 그런지 싸울 줄은 몰라. 이렇게 서열이 맨 꼬치야. 그래가지고 길을 못 펴. 그 맨날 긴장 상태 있고, 근데 다른 강아지들 이제 탈에 들어가지고, 이제, 바다에 깔아가지고 물고 막 흔들고 막 이러니까 막 굉장히 스트레스 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면역력이 막 형편없어진 거거든. 그래서 뭐 이 귀 뒤에 곰고 뭐 피부병 나고 막 형편없었어요. 뭐 털이 빠지고 막,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내가 개를 키우면 멋있는 거 독일산 German Shepherd 아니면 그 Golden Retriever 그런 멋있게 키워서 사람들이 보고 뭐야 이야 개 멋있다 그럼 나도 봉정 잡고 그런 꿈을 꿨거든요. 근데 어쩌다 저렇게 제일 뭐요? 비리비리한 놈이 내가 키우게 됐냐. 그래서 이제 네 마리를 자꾸 커가니까
막 짓고 막 안 되겠더라고요. 여기서 못 키우겠어. 그래서 다 이제 분양하자. 그래서 와서 다 가지고 갔어. 그 사람은 피부병에다가 뭐 곰고 뭐 이런 게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내가 키우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제가 원하던 건 좀 반대로 해버렸어. 근데 그게 참 잘 된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멋있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것도 아니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저 피부병을 내가 고쳐줘야지. 뉴 스타트 시키면 나을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물병원 의사한테 데려가도 이거 잘 안 나는데 평생 고생한대. 그래서 제가 뉴 스타트 하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6개월 열심히 사랑해주고, 예. 얘들도 이 사람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야단 안 치고, 항상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점점 그리고 이제 현미밥에다가 계란 넣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건강해진 거예요. 그 요즘 사람들 지나가서 야 이쁘게 생겼다. 그 옛날에 막 산책 데리고 나가면 산책 한 시간 하고 하면 한 시간 동안에 한 25번 걸어요. 참 불쌍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골마서 골문 거면 일단 그 항생제를 좀 먹여야 되거든요. 계속 골문처럼 놔둘 수도 없고 그런데 동물병원에서 항생제 해서 개 약 먹이는 거 어떻게 먹이는지 아세요? 알약 먹이는 거 좀 무참해요. 이제 입을 딱 벌려가지고 그 알약을 목구멍에다 쫙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자마자 이 주둥이를 어떻게 못 벌리도록 꽉 쥐고 코에다가 훅 바람을 불어야 돼. 그거 많이 했어.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그 여기 골문 거 이거 다 청소해주고. 그 다음에 연고 발라주고, 그렇게 했더니, 우리 주인님이, 그러니까 막, 이게 확, 이렇게 입 못 벌리도록 확 치면 막 걔가 발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후불로도 맞고, 근데 사랑을 푹 해주고 하면, 아, 우리 주인님은 이렇게 해도, 나를 해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렇게 해도 처음에 막 하지만은 나중에 사랑을 계속 해주면 이렇게 해도 순순하게 입 다물고 있고 콕 훅 불면 아주 어떻게 어디를 어떻게 만져도 믿어요. 아시겠죠? 주인을 때 신뢰해. 우리 주인님은 이렇게 해도 나를 절대로 해치는 분이 아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걸 제가 배웠어. 다 믿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참 재밌어요. 믿으니까 사랑 주는 걸 안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을 주면서 믿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믿어야 사랑하지. 이건 조건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믿으려고 노력해봐야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다 보면 뭐예요? 저절로 믿어져. 아, 우리 주인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그러면 다 믿어.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은 서로서로 유전자 끄다가 볼일 다 보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에 씨앗밖에 안 된다. 이 말. 자.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은 이기심이요. 결국은 뭐요? 내가 상대방을 부려먹고 싶은 갑질이요. 그것은 욕심에 불과해. 욕심을 아주 사랑이라고 포장하는. 그만큼 우리는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 선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악할 때는 우리는 뭐예요? 억울하고, 무섭고, 거기서 유전자 다 꺼지죠. 그래서 사망이야.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딱 이런 틀 속, 이런 새로운 틀 속에서 봐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의의 반대는 불의입니다. 불의. 이 불의는 뭐예요? 불의는 이것이 사망인데, 왜 사망이냐? 의인은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이고, 불의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아닌, 조건적 사랑이 불의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이 공의라는 말을 하나님이 말 안 듣는 놈들을 죽이는 것을 공의라고 그래요. 와, 그거는, 결국, 즉, 여러분이 이제 오늘 배운 공의는 뭐예요? 그거는 말 안 듣는 놈을 미워하고 죽이는 공의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일 때 그래요. 그렇죠? 자, 무조건적 사랑의 공의는 뭐예요? 배워놓고. 또 대답 못해. 인간이 사망을 끝끝내 선택할 때 그거를 강제로 끝끝내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어? 사망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그 사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선택해서 사망으로 가고 있는 자를 어떻게 강제로 선하게 만드시지는 않는다. 왜?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 존중 안 해. 내가 해달라는데 해. 그게 조건적 사랑. 하나님은 아무리 악해도 그 악한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 그래서 저 김정은이가 계속 사망으로 가고 있다. 그걸 하나님은 강제로 죽여버릴 수도. 하나님이 그런 김정은이를 죽여버린다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조건적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다. 자, 여기 정리 탁 됐어요. 자, 정리를 하고 우리가 요한 1서.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정리를 딱 하고 나면 큰 문제점에 부딪힙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히냐?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은 벌을 내릴 수 없어. 그렇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와,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벌이 뭐냐, 벌. 그거를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자, 조건적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이면 반드시 벌이 있어요, 없어요? 벌이 있어요. 그 벌을, 벌 주는 것은 공의라 그래. 아시겠죠? 네. 왜? 다들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뭐예요? 당연히 벌 받아야지. 이런 사고의 틀에 우리는 탁 갖춰져 있어요. 이 틀 속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기라는 것은 뭐예요?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 놓고 그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자,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 무슨 하나님 두려워해. 두려운 이유는 뭐예요? 말 안 들으면 벌 주시니까. 그러니까 벌을 주는 하나님이라면 무서워야 무서워. 무섭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사도 요한이 지금 소개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은 뭐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봅시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그런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깨달으면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내쫓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쫓겨나가 버린다. 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나 같은 강도도, 나 같은 죄 많은 놈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조건적인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어떤 반감이 팍 올라와요. 어떤 반감이 올라와요? 아니, 벌 안 준다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럼 이 세상은 난장판이지. 여기서 막히는 거야. 여기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하나님은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벌 주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진다. 그게 이제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두 종류의 반응이 일어나. 첫째 종류는, 그럼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벌 안 준다고? 야, 그거 좋네? 그러면 지금부터 뭐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다 할 거야, 벌 안 준다면.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동안 오랫동안 조건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교회 가서 저 꼴보기 싫은 저 집사 미워했던 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
을 했었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 저 집사 저거 미워해도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마음 놓고 더 미워하자. 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 하나님은 내가 저 집사를 미워해도 나를 죄가 많은 곳에 모여 은혜를 더하신다. 그래서 나를 더 사랑을 깨닫게 해서 저 미운 집사가 안 미워지도록 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러면 내가 저 집사를 안 미워하고 용서를 하려면은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열심히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충분히 들어오면, 아, 사실 나도 저 집사하고 비교해봐야 내가 더 나은 인간도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도 사라지고, 천국 못 갈까봐 나는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미움도 사라진다, 이 말이죠. 자, 그것은, 그런 두 다른 반응은, 아, 미워해야 된다고? 아, 그럼 내가 더 미워해야지. 라는 사람과,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더 깊이 깨달아보자. 성경 공부를 더 진지하게 해보자. 그래서, 그러면, 네, 미운 마음도 결국은, 미운 마음을 주는 것은 악령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악령을 명령이 쫓겨나가면 용서가 될 때가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가진다. 내가 안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 되면 두려워져요. 언제 내가 과연, 자, 그러면 그 두 종류의 반응, 두 종류의 사람, 왜 그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올까?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했는데 반응이 두 종류로 나와. 왜? 성령이야.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 이제 두려움 사라지고, 그러면, 성령을 더 충만히 받아가지고, 저 사람을, 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겠지라는 희망. 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고, 성령을 인간적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죄인적으로 라고 받아들이면 그거는 뭐예요? 그건 뭐라 그래요? 얌체라 그러지 않나요? 우린, 그래서 얌체는, 얌체라는 말의 진짜 뜻은 뭐예요? 진짜 이기적인 인간, 얌체. 그렇죠. 얌체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표면적으로 안 미워해도, 안 미워해도 천국 간다고? 아이고, 그 잘 됐네. 그거는 악령에 속은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은,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악령은 그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 가지고 그래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러니까 미워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미워해.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을 악용하는 거야. 악용하는 사람은 성령을 거부한 사람. 그러니까 그거를 성령을 거부, 성령을 회방한다고 성경은 얘기해. 그래서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뭐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성령을 해방한, 성령의 음성만 들어라.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회방하면,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면서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미워해도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 심지어는 그거를 가르치는 지도자들도 뭐예요? 염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별이야. 십자가에서 다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워하건 안 하건, 이제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얼마나 좋아,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면, 신앙생활 한다고 쭉 해 나가보면, 이 뭐 하는 거지? 하나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뭐요? 뭐가 다르지? 이래서 지금 교인들이 뭐요? 이게 뭐지, 이거? 뭐, 알맹이가 있어, 없어? 알맹이 없어. 알맹이는 성령이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얌체가 안 돼야 돼. 얌체 쪽으로 가버리면 허무해지고. 이건 완전히, 이건 뭐야, 이게. 네. 그러면 저놈의 얌체도 천국 간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서도 저 새끼 또 맨날 봐야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뭘 하는 건지 모르고 교회 왔다가.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점점 어떻게 돼? 그쪽에서 치우쳤다가 이제 어느 쪽으로 치우쳐? 조건적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벌 준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세요. 안 하면 벌 받습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게 생긴 거지. 아시죠? 그래서 무섭게 만들어. 지옥이 있다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두렵게 만들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성경을 공부해 보면 여러분한테 놀라운 진리가 나옵니다. 자, 보십시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어떻게, 왜 내어 쫓느냐? 두려움에는 뭐가 있습니다?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완전한 사랑은 두려울 게 와 형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좀 잘 번역, 좀 더 번역 잘한 것은 뭐냐. 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은 뭐 때문에 있다? 징벌, 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형벌을 주는 조건적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알면 두려움은, 무조건적 사랑을 알면 두려움은 쫓겨나갑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품는 사람은 그 이유가 뭐, 하나님이 아직도 무섭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 사랑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완성된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 말은, 20절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같은 교회 댕기는 저 집사를 미워해도 괜찮다. 라는 사람은 뭐예요? 거짓말 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징벌이 없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따져야 됩니다. 그럼 박사님, 성경에 하나님 벌 준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걸 제가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배운 대로 하면 여러분 마음속 그 여러분이 배운 것 가지고도 어느 정도 답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으로 내가 벌을 줘 그들에게 형벌을 내려서 어떻게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벌 주시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형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고 하시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바로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가 악령을 받아들여서 자기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하나님 말을 안 들은 것도 하나님은 자기 책임으로 돌리기 위해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대. 자, 이제 그렇게 그 정도로만 여러분이 답변을 하셔도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도 가지고 아직 저도 이제 그 정도로 해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제 자신부터도 그래도 성경에 아 하나님이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나타내는 장면들이 있을 것이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열심히 또 뒤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진짜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성심성의껏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